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PPT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사장님들, 나는 좀 높은 소득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부 오셨죠? 에이, 나는 그냥 쬐끔만 벌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출발점은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스스로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되는가. 문제는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캐피탈. 자본이 뭐냐. 자, 자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형체가 있는 자본, 공장, 기계, 도구 이런 것들입니다. 형체가 없는 자본,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이런 것들이요. 인적자본, 인적자본 형체가 없는데 이것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자본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이게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자본. 나로부터 이렇게 바이너리로, 바이너리란 말은 두 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파트너리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근데 사회자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자본이 무엇이냐? 정직성, 도덕성, 규범, 호혜성, 청렴성, 그 다음에 이 깨끗함,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자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하는 자본입니다. 신뢰, 트러스트. 다시 말하면 나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부가 고기를 일정량 잡으려면요, 그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물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키워야 돼. 그런데 그물이 아무리 커도 그 찢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나이 많아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죽어라고 싸워. 이년아, 네가 등록하면 한 줄 해준다 해서 왔는데 왜 안 해주냐. 지금 스폰서도 자기 줄 하기 바빠 죽겠는데 한 줄 해줘라. 그래도 계속 싸워. 그런 사람은 머리가 점점 멍청해진다고 돼 있어요. 멍청해져. 왜 멍청한지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이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트러스트, 신뢰를 높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1조예요. 강제로 너 내 파트너야. 그렇게 못해. 설득을 해야 돼. 설득. 그러면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벌써 2300년 전에 이렇게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레토릭이라는 책에 이게 나왔는데 설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성에 호소하는 거. 다시 말하면 파트너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애터미 비즈니스가 뭔지 알아야 된다. 뭔지, 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그래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설득하지 못한다. 이게 30%. 에토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야. 다시 말하면 이 3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자, 로고스. 자신이 먼저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가끔 애터미에서 그래요. 반팽이도 성공한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반팽이가 영원한 반팽이면 그 사람은 반팽이로 끝나요. 반팽이가 계속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온팽이로 바꿔요. 바꿔줘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풀 스마트가 되면서
로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영원한 반팽이는 영원히 성공 못합니다. 자, 손에 잡은 것 놓아버리기. 이게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고 하는 섬에서 원숭이 잡는 비법입니다. 이 원숭이를 잡아서 서커스단이나 동물원에 팔아먹는데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사로 잡느냐 하면은, 이 슬라웨시 섬에 이런 조롱박이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조롱박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점점 크면은 단단해진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걸 파버리고, 다 파버리고 여기다 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원숭이는 나무에서 보고 있어 쌀 집어넣는구나. 그러면 쌀을 집어넣어가지고 커다란 나무에다가 이걸 이렇게 칭칭 묶거나 이렇게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피해주면 원숭이란 놈이 쌀을 꺼내먹게 해서 가서 손을 집어넣어서 빼려는데 안 나와. 왜? 놀 때는 이렇게 넣는데 줄 때는 쌀을 지었거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원숭이를 잡아서 서커스단에 팔아먹거나 동물을 팔아먹어. 그런데 요걸 새끼를 잘랐는데도 요 쌀 한 주먹이 녹기 싫어서 바가지를 이렇게 들고 다닌대. 이렇게 원숭이가. 다시 말하면 쌀 한 줌 지키려고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려. 그거 이런 거예요. 자존심 지키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약간 미루라 그 말이에요. 작은 자존심 포기하라. 교만 안다고 교만 부리지 마라. 내가 더 똑똑하다고 우월감 부리지 마라. 그러다가 평생을 망치는 수가 있다. 그입니다. 자, 바랑새는 가까운 곳에 있다. 이게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벨기에 작가입니다. 1906년에 바랑새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연극입니다. 연극 대본입니다. 희극. 그 줄거리는요. 틸틸과 미틸이라는 여동생이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몽환의 세계로 들어간 내용인데, 결국 파랑새를 못 찾고 잠에서 깨보니 그 파랑새는 자기 집 새장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다. 단지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파랑새는 그건 뭐예요? 내 행운, 행복. 이것은 멀리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다. 어디에? 애터미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파랑새일 수가 있다. 파랑새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아무도 그것이 파랑새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자, 에디슨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천재는 99% 땀과 1%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때 영감 이것이 1%니까 중요하지 않구나. 땀만 노력만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이거 반대예요. 이건 에디슨이 직접 설명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인간이 99%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골병만 들지 발명은 할 수 없다. 그런 나는 다행히 1%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디슨이 평균 2주 만에 하나씩 발명했어요. 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고스가 10%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물이 99도까지 가열하지만 1도가 없으면 안 끕니다. 그렇죠? 정상 상태에서 일기압에서. 그렇듯이 1%의 영감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1%의 영감은 어떻게 옵니까? 그것도 역시 노력에 의해서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이 100%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에게 컨설팅하고 그 가운데서 영감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영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쓴 노트가 몇 권이라고요? 3,400권이에요. 에디슨 같은 천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걸 계속 적어가지고 적는 과정에서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 적는 것도 적는 거지만 볼펜으로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감이 떠올라.
제가 해본, 난 지금도 계속 써요. 근데 쓴 거 또 쓰고 쓴 거 또 쓰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자, 이제 IQ입니다. 인간의 IQ는 90년대까지도 엄마로, 엄마 아빠로부터 타고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뉴질랜드 정치학자입니다. 조사해보니까 미국인의 평균 IQ가 계속 올라가. 그렇다면 뭐예요? IQ는 점점 높아진다. 그 말은 IQ가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지금 지능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CHC 지능이론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지능인데 그 밑에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하워드 가드너 교수 같은 경우로 8가지 반의 지금 이 지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굉장히 말을 잘하면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수학을 굉장히 잘해. 그러면 근데 말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분은 수학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분은 음악을 잘해. 음악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이분은 미술을 잘해. 그럼 공간 지능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스포츠를 잘해. 스포츠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게 여기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가지고 지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뭘 잘 못 외워 그런 분 있죠. 또 말을 잘 못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둔하다거나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3개 내지 4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째서 나이가 드는데도 지능은 올라갈까? IQ가 높아질까? 요 문제. 학자들은 그걸 연구해야 돼. 근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원리를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20세의 젊은 청년과 70세 노인의 뇌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다는 건 뭐예요? 포도당 사용량이야. 뇌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근데 통상은 지금까지는 70세가 되면 뇌 활동이 떨어지니까 포도당 사용량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합리적인 예측이에요. 합리적인 예측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아. 전혀 다르다. 70세 건강한 노인과 20세 청년의 뇌의 산소 소비량이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학자는 뭐 해야 돼? 그 원인이 무언가를 밝혀내야 돼. 그 원인이 두 가지를 찾아냅니다. 알아냈어요. 하나는 뇌의 중복성이야. 다시 말하면 20대가 넘으면은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간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 26세 되신 분은 아 오늘 내 뇌세포가 10만 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열흘 지나면 1000만 개 죽었구나, 100일 지나면 1억 개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70세 노인은 20대 청년보다 뇌무게가 20%가 작습니다. 가벼워. 그래서 학자들은 당연히 70세 노인의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20%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똑같아. 그럼 학자는 뭐 해야 돼? 그 원인을 설명해야 돼. 두 가지 원인을 찾아냅니다. 하나는 중복성이라는 거예요. 중복성. 다시 말하면 우리 뇌는 사실은 뇌세포가 80만큼 필요하는데 20% 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100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죽어도 80%로 뇌의 기능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달고 다니기가 똑같다. 그 스페어 타이어 없어도 잘 굴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가소성 원리. 가소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뇌에 새로운 신경, 뉴런이 뇌세포입니다. 뉴런 간에 새로운 신경 전달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머리가 스마트하게 돼간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열심히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점점 머리가 스마트해진다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젤라 더쿠어스 박스, 지금 그리시라는 책인데요. 자,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라고 생각했습니다. IQ만 알면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약 70년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IQ는 인간의 일생과 아무 관계가 없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학자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뭐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IQ하고 초등학교 성적하고는 상관계수가 0.5입니다. 0.5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그 이유를 IQ가 50% 설명해준다. 나머지 50%는 다른 거겠죠. 중학교는 0.3으로 나왔어요.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를 설명하는데 IQ는 상관계수가 0.3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다른 이유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0.2가 나왔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IQ는 학업 성취도, 이거 성취도는 사회로 올라가면 사회 성취도, 성공과 관계되는 거예요. IQ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애는 80%가 IQ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 다쿠스 박사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분은요,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아버지가 중국에서 커다란 화학회사를 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미국으로 이민 와버렸어. 그래서 듀퐁이라는 큰 화학회사 있죠, 다국적 기업이죠. 거기에 간부를 지낸 분이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굉장한 인테리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천재였으면 좋겠는 거야. 이 천재병에 걸린 양반이야. 그러죠. 두 딸이 천재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천재가 아니야. 그래서 다쿠스 박사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재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두 딸도 천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도 자기 딸이 천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다쿠스 박사는 엄청난 공부를 한 거야. 왜? 아버지의 소망이 천재가 되는 거였잖아. 아버지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천재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하버드 신경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맥켄지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보스턴에 있죠. 맥켄지는 보험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그리스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돈을 줘버려. 그런데 거기 있다가 느닷없이 뉴욕에 7학년 수학선생으로 가게 됩니다. 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게 자기 일생의 꿈이야.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돈이고 뭐고. 그 목 하버드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일을 했거든. 야학을 했단 말이야, 야학을. 그런데 거기서 수학 선생을 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7학년 수학 시험을 싹 치러서 채점을 해보니까 수학 점수하고 IQ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 자기가 생각해 이 IQ 높은 애가 수학을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IQ가 별로인 애가 특출해, 수학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IQ하고 수학. 다시 말하면 사회적 성취하고 관계가 없네, 이렇게 안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다시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로 와서 또 수학 선생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의 IQ와 수학 점수는 전혀 매치가 안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사회적 성공, 애터미에서 스타,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를 뭐라고 보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간 펜실베니아 대학, 굉장한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인데요. 거기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찾아냅니다. 네, 그게 이것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열정과 끈기예요. 아주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예요. 한 번 시작했다 하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것이 인간의 성공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 사람 치고 성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냈어요. 잔머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찾아냈느냐? 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 부서를 얼마나 했느냐 가지고 찾아내면 2년 이상 한 애들이 사회적 성공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재능과 IQ하고 그릿은 상관관계가 없다야. 다시 말하면 IQ가 높다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 전형적인 예가 우리 백곡 김득신 선생입니다. 그런데 요 김득신 선생은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머리가 아주 요즘 말하면 돌머리야, 돌머리. 그래서 열쇠에 겨우 글자 깨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어르신 동네 환갑잔치 하면 굉장히 컸죠. 왜 그래요? 60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요.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40이면 다 죽어. 근데 환갑 60까지 살았다? 그럼 어때요? 이건 동네 경사가 아닐 수 없어. 환갑잔치를 크게 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59세에 과거에 학교에 갑니다. 59세.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90세에 사법고시 학교에 간 거예요. 지금 90세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 자, 이게 머리가 너무나 노둔하다는 말은 미련하고 둔하다 그 말이에요. 학습 치진하야. 이게 백날 가르쳐도 몰라.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돌대가리를 부쿵부를 시키고 아버지가 훌륭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견스럽지 아니한가. 대기만성이라 하지 않는가. 큰 그릇은 오래 있다 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나는 대기만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에? 속이는 빨리 차. 그런데 대기는 늦게 차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계속 잃어버리니까 독수기라는 걸 썼어요. 내가 이 책을 몇 번 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후손들에게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썼어요. 난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에요. 그러니까 1만 번, 9천 번 읽은 것은 기록도 안 했어. 그런데 노자 도덕경은 2만 번을 읽었어. 겨우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과 상기는 당성 팔태가인 소순이 쓴 글인데 엄청 명문이에요. 엄청난 명문이에요. 그걸 2만 번을 읽고 겨우 알았어. 사기 백이열전. 김덕신 선생은 이걸 가장 좋아해서 몇 번을 읽냐? 11만 3천 번을 읽어서 무려 여기 계신 분은 천 번만 읽으면 다 알아. 천 번만 읽으면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옆에 하인이 줄줄 외워. 백이열전을 하인이 줄줄 외는데 어느 날 김덕신 선생이 지나가는데 누가 백이열전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김덕신 선생이 뭐라 했냐면 저거 우선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인이 끌고 가던 그 말 끌고 가던 하인이 그가 이 부주인님 백이열전 아닙니까? 아 그런가? 그러면서 가서 그 정도예요. 그런데 59세에 과거에 합격합니다. 근데 김덕신 선생은 당파가 없었어. 그 당시 당파 싸움이 심하죠. 어느 당파도 없는데 단독으로 59세 과거에 합격합니다. 그럼 어때요? 완전히 실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안젤라 다쿠스 박사가 말한 그릇입니다. 아주 그 열정, 끈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오늘날 뇌과학으로는 뇌가 스마트하게 돼간 거예요. 또 오늘 가서 또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어떻게 스타마스터가 될 것인가 그거 연구하시라고. 이렇게 김덕신 선생 같은 분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뇌과학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김덕신 선생처럼 과거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